대학 3, 4년 차 실습 중에서 로보틱스 주제와 관련이 있는 프로덕션 파트의 파트입니다. POT, OpenAI. 파트는 냄비를 말해요. 냄비인데 그냥 냄비가 아니라 좀 교육 도시의 특별한 용도에 맞는 파트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 이 모듈의 이수풀의 역할입니다. 교육 도시의 먼저 케이터링 서비스를 수풀을 참조해서 케이터링 수풀은 도시 시민들에게 하루 세 끼를 제공하는 단체 급식 체계란 말이에요. 급식 체계.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알 수 있듯이 이 파스라고 하면 원래 이건 가마솥 부자죠. 부산할 때 부. 부산의 부가 가마솥 부자죠. 왜 가마솥이라는 한자들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파부 침선이라고 돼 있죠. 가마솥도 깨고 배도 가라앉히고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냄비 이런 식으로 냄비가 있고 왼쪽에 전자레인지 같이 이 토스트 그죠? 레인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되어 그림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의 어떤 한국의 어떤 주방 시스템 체계의 어떤 조리 기구 중에서 냄비는 교육 도시에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니까 교육 도시는 한 끼당 10만 명분의 식사 밥을 해야 돼요. 10만 인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솥이나 국솥이나 반찬을 만드는 조리 기구나 몽땅 다 기존의 주방 기구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그죠? 그 어떤 조리기구하고도 좀 적합하지 않아요. 10만 명분의 단체 급식을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되게 뭐 많아야 만 명 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만 명분을 가정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할 때 그러면 밥솥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밥솥, 그렇죠? 국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각종 조리 냄비, 고등어 조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고등어 조림을 10만 명 중에서 만 명이 먹을 만 명분,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고등어 조림을 먹을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장치들을 다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도시는 기본적으로 193개국 출신의 시민들과 관광객을 상정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다양한 음식류들을 류를 대량으로 조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소량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교육도시 내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레스토랑이 수요하는 각종 조리 장치도 역시 설계 및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요 파슬 조리 기구죠. 뭐 압력밥솥 뭐 개인용이든 단체용이든 해서 가정용이든 교육 도시에는 가정에서 취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가정용 취사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압력밥솥도 테스트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튼 교육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한 어떤 조리기구, 주방 조리 장치 프랜차이즈, 그죠? 글로벌 주방 조리 기구라고 해야 되나? 조리 장치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장치 프랜차이즈에 적합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팟 수풀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굉장히 또 할 게 많은 주제이고 해서 명품 주방 명품 주방인데 특히 이 대형 그죠 대량 급식에 적합한 시스템. 사실 미군들이 이 부분 아주 잘 돼 있어요. 미국. 근데 미국에 이미 그 발전되어 있는 어떤 선진적인 시스템을 참고해서 교육 도시만의 어떤 기능을 플러스 알파해서 기계 장치들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 또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블록체인 기술, 오픈에이시 기술과 조리 기술, 조리 과정이죠. 그렇죠? 조리 과정에 오픈에이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리고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 파스풀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수해야 할 그런 역할입니다.